SNL 어맹는 유방암 조롱. 나는 잡을 가슴이 없어요. 난감. 12월 3일 밤 TVN SNL 코리아 8이 방영되었는데요. 이재영 성추행 논란에 이어 또다시 분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SNL 어맹는 패러디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날 문제가 된 것은 코너 불호의 명곡이었다. 배우 엄행난, 분장을 하고 등장한 크루 정이랑은 노래를 부르며 마마무 화사와 대결했다. 그러던 중 정이랑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부르며 엄행난의 성대모사로 나는 잡을 가슴이 없어요 라고 말해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엄행난은 1956년 영화 단종회사로 데뷔했다. 1960년대를 대표했던 원로 배우로 배우 강신성일과 결혼해 화제가 되었다. 슬하의 일남이녀를 두고 있지만 결혼 후 강신성일의 잦은 외도 소문과 국회의원 선거 낙방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엄행난은 강신성일과 별거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채널 A나는 몸신이다를 촬영하면서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이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신성일이 엄행난 곁에서 병간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안도의 한숨을 트였다. 네티즌들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만들다니 SNL 답이 없다, 그냥 폐지해라, 엄행난 배우께서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엄행난 배우님 삶을 응원하겠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쨌든 엄행난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바 있었기 때문에 방송 후 시청자들은 엄행난 뿐 아닌 모든 유방암 환자를 모욕한 것 통자와 조롱을 구분하지 못한 악 등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SNL 김행난 기자. SNL 김행난, 엄행난, 정이랑 정이랑 남편 정명욱 정이랑 개명 정이랑 결혼 SNL 엄행난, SNL 김행난, SNL 김행난 기자. 김행난 기자, 엄행난, 권혁수 이세영 정이랑 쌀국수 즉 금국 하연주 정상훈 의원 중 배우 학교의 딩남 송혜교 정이랑 남편 정명욱 정이랑 개명 정이랑 결혼 SNL 엄행난, SNL 김행난, SNL 김행난 기자, 김행난 기자, 엄행난, 권혁수 이세영 정이랑 쌀국수 즉 금국 하연주 정상훈 의원 중 배우 학교의 딩남 송혜교 복면 캠프 최민용 한영의 조율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윤복희 광화문 집회 광화문 촛불 집회 한영의 나이 12월 3일 집회 한영의 노래 조율 해나란의 결의 한영의 홀로 아리랑 권진원 한영회 홀로 아리랑 환영의 누구 없소 보락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12월 3일 촛불 집회 가수 신촌 블루스 이세영 피규원 A사 이세영 이세영 사건 SNL 성추행 이세영 피규원 A사 SNL 이세영 이세영 아차 SNL 코리아 이세영 이세영 피규원 A사 영상 이세영 사과 미원 A사 SNL SNL 논란 SNL 코리아 시즌 8 엄행난 젊은 시절 엄행난 집공개 3위자 정윤희 최근 모습 엄행난 사주 윤정의 문외 신성일 엄행난 강수화 이혼 엄행난 젊은 사진 신성일 엄행난 이혼 엄행난 유방암 수술 엄행난 딸 이혼 엄행난 영화 조미령 현미 엄행난 유방암 김지미 정윤희 강수화 강석현 엄태웅 전원주의 경제 강신성일